아카톨릭이 자 살짝 네 묻히면서 들어갔죠. 네 순간 코너를 돌아 나오는 내공이 약간 짧은 느낌이 있었거든요. 네. 자 다행히 득점으로는 이어졌습니다. 자 횡단으로 자 내려갑니다. 자, 고등각으로 잘 내려왔죠. 네 득점. 맞습니다. 자 정말 좋은 컨트롤이에요. 자 그러면서 포지션을 만들어냈습니다. 조세호. 자 이번엔 내 차례다 이런 느낌으로. 점수를 뽑아냅니다. 시원하게 득점 코너로 몰아놓고 빨간색 공. 자, 1열로 맞췄습니다. 연습 바깥 돌리기. 이번엔 뒤에서 밀죠. 아, 좀 더 전진시켜주고요. 코너로 몰아놨습니다. 지금은 빨간 공 걸어치는 방법이 좋아 보이는데 자 좌측 하단 코너까지 느리게 가면은 좀 위험할 수 있고 약간 빠른 듯한 느낌으로 가져야 돼요. 네. 자 뭔가 이상 현상을 감지했어요. 타임아웃 갈 것 같습니다. 가야죠. 12시로 걸어치냐 또는 1시냐 2시로 걸어치냐에 따라서 위에 긴 쿠션의 목적 지역이 달라집니다. 네. 자 그리고 걸게 되는 내공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. 갑니다. 자, 쭉 뻗죠. 자 득점으로 갑니다. 아 뽑아냈어요. 좋죠. 자 순간적으로 회전을 줄여서 걸으려고 했더니 너무 길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죠. 네. 그래서 지금은 1시 반 또는 2시 쪽 당점으로 바꿔줬습니다. 아 정말